먹혀가지요. 아, 그럼 이런 거 하나를 빨리 비워가지고 이걸로 쓰면 되나? 이렇게. 이게 쓰레기잖아. 재활용품이지. 쓰레기가 아니지. 재활용 쓰레기지? 미친다. 준현, 얘기 들었어? 위에 닭이 왔대. 준호 형 닭이 왔대. 김준호 선배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선배님, 선물 온 거예요? 야, 어? 왜 선물을 주냐? 와, 돌겠네 진짜. 나 이거 어떡하나. 기빠졌습니다. 김 사장님 앞으로 치킨 30마리가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미안한데 내가 인간의 조건으로 쓰레기 없이 주름이 살아서 닭뼈까지 좀 다 먹어줘. 벌칙이 좀 심해서 오늘 저녁에 밥을 최대한 살을 다 먹어 발라줘야 돼. 김준호의 닭. 이거 먹으면. 아, 이것도 다 준호 선배가 가져가는 거지. 가져가는 거지 전부. 대박인데? 많이 쓰다! 아이고, 닭이 30마리가 왔다고요? 많이 씁니다! 정말, 준호 형은 대박이다, 정말. 어쩜 이렇게. 야, 젓가락까지 주면 어떡해? 아, 야, 야, 일회용 컵을. 야, 나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마! 닭뼈만 신경 쓰느라 일회용 쓰레기를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봐봐. 소리. 안 돼. 일회용 컵 쓰지 마. 일회용 컵이야. 일회용 컵 다 걷어. 물티슈 쓰지 마. 야, 일회용 컵 쓰지 마. 야, 일회용 컵 쓰지 마. 일회용 컵 쓰지 마. 안 돼, 안 돼. 젓가락도 쓰지 마. 손으로 먹어. 일회용 컵 쓰지 말고 손으로 다 먹어. 준호 씨, 이미 늦었어요. 빨리 개코한테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근데 다 같이 밥 먹으라고. 다 같이 하는 편하게 살라고 오늘 하루는 포기하고. 이거를 포장을 해서 개코한테 선물을 줘야겠다. 다음에.